맛술하고 생강즙하고 식초가 반스푼 정도 들어갔어요. 밑맛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물을 조금 따라버리고요. 반스푼 정도 조금 썼고요. 고추장이요. 고춧가루. 마늘 한 스푼. 멸치육수 한 해서 조금 개주세요. 밑간을 이렇게 해놔주세요. 냄비에다가 김치를 넣고요. 육수를 부어주세요. 여기 들기름 한 스푼하고 포도씨오 한 스푼이에요. 배추가 충분히 물을 때까지 끓여주세요. 양파는 좀 먼저 넣으셔도 돼요. 자, 김장김치여서 부드럽게 물러야 되거든요. 나머지 해주시고요. 대파도 올려주세요.